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언론도 그리고 야당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비관하거나 또는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만한 그 프레임에 패배 의식에 잊혀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사정도 있고 내용도 살펴봤더니 뭐 울산 선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러니까 구인이 갑자기 숨졌는데, 그 교육감이 숨졌는데, 이번에 남편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 동정표를 갖고 들어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울산 남구에서 기초의원에 이 패배했다는 것도 아주 근소한 차로 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긴 것도 있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졌다는 소리, 그리고 상대방의 이 말에 너무 잘 넘어가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매일 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영님입니다. 이희영님이 쓴 글을 보면 기담아 들을 게 너무나 많고 또 촌철살인으로 상황을 아주 꿰뚫어 보는 예리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왜들 그리 기가 얇은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잘 되는 집은 굳은 일이 있어도 우는 소리가 나고 안 되는 집은 쨍알쨍알 바가지 끓는 소리만 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축구 시합도 전반 후반이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밀릴 때도 있는데 선수만큼 중요한 선수는 응원단이라고 합니다. 자, 응원단이 우리 편에 좀 밀린다고 야유하고 잔소리한다면 그 게임은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준석 같은 야바위들에게 조롱만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3개월 전까지 계속 밀렸지만 막판 특유의 돌파력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 이제 어떡하냐. 이 바가지를 빡빡 긁어 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패는 무슨 참패냐. 참패라는 프레임에 넘어가니까 그게 바로 참패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4.5 선거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선거다. 그러니까 그날 선거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극히 적은 이 규모의 선거가 있었고 투표율도 20%대라고 나왔습니다. 자, 전주는 원래 그런 데고 울산 교육감은 부인이 사망해서 남편이 이어받은 거고 남구 구의원은 민주당이 153표로 겨우 이긴 거다. 나머지 포항과 충청은 국민의힘에서 이겼다. 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난리다. 언제는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나? 이렇게 물으면서 어차피 저쪽 편이 이쪽 편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지율이 뭐 떨어지건 올라가든 간에 저쪽 편에서 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호들갑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귀가 얇으니까 프레임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귀가 듬직하면 아무리 프레임을 걸어도 끄떡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은 청담동 술집 가짜 뉴스를 해도 이재명이 도둑질을 해도 또 일본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도 그걸 믿고 밀어붙이는데 우파는 조그만 실수로 의기소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방송 상황을 보면 그런 방송을 듣고 귀가 얇아서 앞으로 어찌 싸울 건가? 자, 힘차게 응원은 못할 망정 귀가 얇아서 이 프레임에 넘어가게 되면 축구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도 10분도 채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축구가 전후반 합치면은 90분이고, 전반만 하더라도 45분인데, 아직 10분도 안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본 게임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프레임을 내쉬어오면 거기 호들갑 뜬다 하는 건데, 제발 귀가 얇아서 저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언론 방송 계획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응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좀 밀린 듯 손치더라도 이게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이냐? 대개 윤석열 정부나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지면 참패했다. 조금만 밀리면은 뭐 이렇게 대참사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번 보궐선거가 오히려 약이 되지 않을까? 약이 되지 않을까? 이걸 보고 다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좌파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악재만 가득 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 자, 국민의힘과 많게는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힘은 조그마한 1 상황을 10이나 100으로 만들고 저들은 100 상황을 또 1이나 10으로 만드는 그냥 아주 반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그마한 문제도 침소봉대해가지고 크게 만들어버리고, 저기는 아주 큰 문제라도 조그마한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이를테면 이재명의 경우 저렇게 범죄 의혹이 많은데 이게 질질 끌고 가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그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나 또는 이 윤석열 쪽에 뭔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뭐 주가 조작했다. 또는 뭐 건진법사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개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 있다. 자, 그리고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술을 마신다, 술 이야기를 하니까 술자리만 나오면 뭔가 불리한 것 같은, 술자리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술자리를 피하지도 않았고 술자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그제 부산에서 횟집에서 대통령이 지자체 장들과 만나서 이렇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성원하고 기원하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쭉 도열해 있다고 그걸 보고 다시 뭐 군인주의적이다, 대통령이 줄을 세웠다 하는데 그게 보면 경호상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체를 대통령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 서고 하는 거를. 그런 이야기를 이준석이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까지. 자기가 직접 대통령하고 과거에 술자리도 하고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경호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야당 지자체 장도 와가지고 협치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건배도 하고 했는데 자, 이 과거 어느 때도 대통령들이 이런 술자리를 통해서 저녁 자리를 통해서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정치하고 통치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걸 걸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자, 이번에도 이 보궐선거에서 졌다. 그런데 국민의힘 큰일 났다. 그러면 전부 다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딱 뜯어보면, 거기도 이상직에 대한, 전주 완산 여기도 이상직에 대한 계속 공격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결집도 하고, 또 그리고 이미 거기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그쪽에 밀어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은 상식의 회복이고, 정상의 회복이고, 법치의 회복이다. 그러면 상식과 정상과 법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적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이 잘못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정보를 이걸 바로잡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하지만,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방송 정상화는 해야 된다. 전쟁이 나더라도, 적국의 방송국부터 먼저 폭파시키고 쿠데타가 일어나더라도 방송국부터 먼저 접수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방송을 말하자면은 왜곡하고 조작하는 그 멤버들이 저거 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쪽 진영 방송을 하게 한다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뺏긴 것이다. 그렇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 귀가 얇다는 비판 소리가 있지만 귀가 얇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 언론. 방송,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유튜브, 뭐이 SNS 여기를 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 지배 구조가 쭉 이어지는데, 자, 이 방통통신위원장으로부터 그 밑에 KBS, MBC, 공영방송 여러 가지 매체들, 그리고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여기에 있는 관변 단체들 여기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파 진영에서 너무나 우리가 비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쪽에서 돌을 던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자책하기 바쁘지만 저들은 그런 자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다. 조국 사태도 봐도 그렇고 너무나 뻔뻔하다. 이재명 사태도 봐도 너무나 뻔뻔하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파가 좀 배울 필요도 있다. 배울 필요도 있다. 뭐 그걸 어쨌든 잘못을 하고 뻔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의 평가나 공격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보면은 댓글이 아니라 이 글에도 보면은 자, 좀 귀가 얇을 귀가 민감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귀가 좀 두껍고, 그래서 엉간한 소리는 흘려보내고,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못하는 거는 그냥 설 넘어가고 돌파해버리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혜영님의 글이었습니다. 왜들 그리 귀가 얇은가? 다시 한번 이런 글도 귀담아 새겨서 조금 더 대범해지고 조금 더 통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